안녕하세요. 아르뽕뽕입니다. 이번 편은 여행 첫날밤에 가본 여행자들의 거리, 젊은이들의 성지 VBN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유흥가라서 맥주 한잔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보려고 들렸습니다. 호치민 관광지 한가운데 있고 워낙 유명한 곳이라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들린다고 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고 예쁜 베트남 여성들도 걸어 다니네요. 여기가 한국으로 치자면 홍대의 클럽거리? 더 야하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여드릴게요. 음악 소리가 엄청 크고요. 여긴 댄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뉘는데요. 역시 댄서들이 있는 곳이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저 풍선처럼 생긴 게 뭔지 모르겠지만 물담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성 댄서들이 춤을 추면 손님들은 구경하면서 한잔하더군요. 그런데 화면에는 못 담았지만 남자 댄서들도 꽤 있어요. 남자 댄서들은 모두 웃통을 벗어 제끼고 춤을 추는데 멋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는 좀 불가능하고요. 댄서 없는 곳은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나다니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렇게 춤을 열심히 추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날 우린 핑크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인지 핑크 성당도 곳곳마다 있고 너무 이뻤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3군에 있는데 사진 찍기 좋아서 그런지 많이 들리는 곳입니다. 안에도 예수님 상도 있고 의자들이 길게 늘어선 거 보니 미사나 결혼식도 하나 봐요. 포토존 같은 곳들이 있으니 꼭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들린 곳은 꾸까 쿠안, 발음이 어려운 베트남 로컬 식당입니다. 사실 핑크 성당보다 이곳에서 식사하고 싶어서 이쪽을 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도 좋고 잡지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안젤리나 졸리도 왔다는데 영어 메뉴도 있고 영어 의사소통이 상당한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맛인데 어제 들렸던 백미인보다 몇 배는 더 맛있었어요. 주스에 꽂아놓은 빨대도 너무 베트남 감성 돋고요. 야외랑 1층, 2층 자리가 있습니다. 디저트로 콩카페로 향하던 중에 제대로 된 재래시장을 만났습니다. 구글 지도에는 딱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징그러운 생선, 고기 등도 길에 그냥 내놓고 파는데 그건 안 보여드릴게요. 파인애플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저게 1,500원 정도 하는데 일일이 다 손질을 해주셨어요. 비닐봉지에 들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콩카페로 가는 도중 계속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별거 다 팝니다. 벤탄시장보다 규모가 더큰것 같아요.
홈카페는 완전 핑크 성당 잘 보이는 명당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들어와 있고 코스트코에선 인스턴트도 판다는데 역시 현지에서 먹는 맛을 따라올 수는 없겠죠. 다 다르게 시켰는데 시원하고 맛있고 뷰도 좋네요. 다음 편엔 호치민의 샹젤리제, 홍대, 이태원 같은 응웬후의 거리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루뽕뽕.